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는 포켓몬빵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추격전도 해보고 편의점도 많이 다니면서 자 로켓단 초코롤 보이시죠? 유통기한이 4월 19일까지가 두 개, 4월 16일까지가 한 개 로켓단 초코롤 세 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4월 16일까지네요. 얘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크라고 4월 19일 것까지인데 요 다섯 개를 세 군데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하였답니다. 세 군데씩이나? 아, 요 팁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침묵을 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장 1시간 반 동안 다니면서 구매한 포켓몬 빵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 우리 막내가 지금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이 밤에 돌아다녔죠. 12시 2분이라 한잠에 빠졌기 때문에 막내가 언박싱 할 거를 하나 남겨두고 4월 19일까지 하나 남겨두고 로켓단 초코볼 두 개 그다음에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고스 초코케이크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자 세 명이 전부 다 피카피카 초코케이크라고 했는데요. 아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입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카츄가 다친다고. 피카츄가 다친다고. 아 피카츄가 다치지 않게 뜯으라고 지금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피카츄 피카피카 초코 빵 뒤에 있다고 초코가 아니죠. 치즈죠. 자 그 다음에 띠부띠부실은 어떤 것일까요? 저거 핸드폰으로 뒤에 하면 돼요. 너 노란색인데 피카츄니까 피카츄다. 자 띠부실을 오 뭘까요? 아니, 어제 있던 걸까? 아, 오 어제 한 게 아니라 어제 없었죠? 저희가 자 독침봉 오늘은 독침봉 한 개 일단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뭔가요? 고스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크 자 이것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스가 다치지 않게 저쪽 글자 쪽으로 오픈을 하네요. 오픈을 했고요. 완전 까만색인데요. 이거 와, 까만색 어우, 이거 밤에 먹으면 칼로리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내일 아침에 먹죠. 내일 아침에 저거 먹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단대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 로켓단 초코인데요. 이것도 악당들이니까 망쳐도 되겠지. 아하 악당들은 망쳐도 된다는 생각 안 돼, 안 과연 안 어떻게 안 뜯을까요?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는 표에 형의 말을 듣고 아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는데요. 저거를 하나하나 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아 저기에 넣나요? 아 진짜 아, 이거 뭔가요? 야 거긴 넣냐. 아 온성을 아 이제는 입안에 넣고 있습니다. 저거는 언제 볼까요? 아까는 항문에 넣었을까? 뭐 항문이야. 밀면되기 과연 아, 구겨지지 않게 아 뭔가요? 곰팡이네요. 곰팡입니다. 이거 같이 뜯어. 자 마지막 네, 하나는 마지막 하나 하하 세 명이서 모여서 뜯고 있습니다. 악당 치료. 도대체 이게 뭐라고 악당도 소중하다며. 어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마지막 아 보여주세요. 마지막 엄마가 뜯으면 안 돼? 엄마가 성창 미련 없이 뜯는구나. 빵 뜯는데 미련이 있어야 돼. 아까 악당 맞지? 뭘까요? 아 니드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획득한 건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11번 단대기, 15번 독침봉, 29번 니드런, 48번 콤팡이고 내일 요거 한 개 를 또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는데 내일 요게 한 개가 될지 아니면 플러스 몇 개가 될지 내일 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밤에 칼로리가 엄청난 이 포켓몬빵을 먹을지 말지를 고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